하던대로 저를 보여주는 거죠. 기대까지는 안 하셨는데. 이런 해본 적이 없는데. 이번에 첫 촬영이 라운지바. 처음부터 노래 부르라고요? 이런 촬영 처음인데 약간 긴장도 되고 한편으로는 재밌을 것 같기도 하네요. 저 따라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그게 수염 붙여서 나오신 그게 난가? 새로 났다. 아니에요. 진짜 못해요. 아, 노래를 부르게 될 줄 몰랐네 진짜. 갑자기 벌써 어 세상에.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 세상에 비밀한 거 알았는데. 아 세수만 고양이 세수만 잠깐 한번 이럴 수가 있었죠? 네. 이거 이따 소품으로 다시 쓰는 거죠? 제 이름은 처음 해봐가지고 미드야 네? 식사하셨어요. 뭐라고요? 식사하셨어요. 다 이쁜데요 옷이? 어, 밝은색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이거 둘 중 하나만 입어도 될 것 같은데. 이게 약간 여름 거여가지고 얘가 이걸로 갈까요? 좋아요. 아 이 꽃은 스타티스야. 스타티스의 꽃말이 뭔지 알아? 당신의 영원히 사랑합니다. 아! 제일 어려운 씬은 제 처음에 찍게 됐어. 애기야 가자.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불러보실래요? 네? 노래 부른다고 하면 친구들 진짜 깜짝 놀랄 텐데 즐기진 않아서 긴장 엄청 될 것 같은데. 이거 연기하는 거 처음이지. 여기에 좋아하는 사람 있다 없다? 있다. 가! 가란 말이야. 너만 나 못해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. 널 사랑하기에 보내줄게. 어제 한 여자를 만났대. 그 여자 이름이 차은상이래. 혹시 나 너 좋아하냐? 응, 좋아하냐? 응. 아, 유명한 거구나. 너무 긴장돼요, 진짜. 저 그냥 제가 죄송해요. 이런 호의를 받아도 되나? 우리 대사였구나. 진짜 이렇게 사연도 다 했는데서 피아노 씨랑 갑자기 고백하면 어떡할 거야? 너 지금 매기는 거지? 더 나중에 하면 이거 이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. 고백할 때. 안 돼, 안 돼요. 그러시면 안 돼요. 그러시면 안 돼요. 미디어의 폐예요. 의심할 것 같아요. 도대체 어떤 여자를 몇 명한테 이렇게 했을까? 바람 좀 이렇게 옮기지 마. 지금 넘어갔다고. 시켜줘. 아니란 고마워. 제 대답은 완전 예스예요. 시험이야. 뭘?
저에게 상처를 줄 수 없었어. 불치병 걸려서 아, 그 배우도 진짜 대단하다. 아, 진짜 세상 느꼈어요. 뭐 다크서클이나 아파 보이게 입술도 그렇고. 야! 노래와 눈물 연결해서 해명을 하면 좋겠네요. 아, 재밌게 잘 촬영하고 있습니다. 다 괜찮은데 아무래도 제가 처음에 보는 노래, 마이크도 없이 그냥 육성으로 부르는 그 노래, 눈물 연기 두 가지가 좀 어떻게 나올지 감이 안 잡히긴 하네요. 그래도 너무 재밌게 하고 있고. 많이 아쉬우신가요, 노래? 그래도 다행히 또 가사를 제가 또 알아서 그 노래를 보컬 레슨을 받아보고. 너무 잘 리드를 해주셔가지고 좀 어떠셨어요?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기 뭐한 게 지금 코나지가 지금, 아, 네. 지금 이러고 있어가지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속도스럽습니다. 너무 잘 도와주셔가지고 그냥 저는 하고 있죠. 아, 근데 그냥 대략 대충 하시더라도 그림이 좀 나오는 느낌이랄까? 눈물이 좋으셔서 그런가? 제가 대충 하는 느낌이 그런가요? 아니, 그냥 저는 되게 부단히 노력해야 되거든요. 아, 저도 노력해야죠. 남은 저는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. 아, 잘 부탁드립니다. 또 뵙겠습니다. 드디어 촬영이 끝났습니다. 아, 진짜 하루 종일 촬영을 한 것 같은데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. 태어나서 처음으로 좀 제대로 된 연기를 경험해본 느낌이고요. 많은 걸 배울 수도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, 특히 뭐 이랑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또 잘 이끌어주셔서 잘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. 네,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또 있으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이제 서울로 돌아가겠습니다.